그림이 예뻐 보이는 방법을 알았어요. 라이트 패널이야, 답은. 그림이 빛이 나면 예쁘더라. 그림이 예뻐 보이는 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림 연습을 하루에 8시간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밥을 시키려고 합니다. 뭐 드시고 싶은 게 있으면은. 어떻게 이런 게 1등이야? 아니, 어떻게 아인슈페너가 1등이냐고요. 이 호민이 형은 카페 이게 왜 맛집에서 1등? 이게 왜 맛집이냐고, 카페인데. 이거 너무 열받는다. 진짜. 이 랭킹 믿을 수가 없어. 걸러 걸러. 주문 많은 순이 최고야. 이런 것들 이 맛있겠다. 근데. 아, 쯔영이 이런 걸 잘 골라. 어, 추워. 좀 나 옷 좀 입을게요. 좀 춥네. 박선영 프리님하고 동갑이에요. 아, 학년 같은 학년. 같은 학년. 소맘님하고 이제 같은 학년이시죠? 어? 소맘하고 같은 학년 같은 나이네? 그렇죠, 완전 똑같죠. 나 되게 맞아. 소맘이 그러면은 40살이니까 그러면은 야. 같은 문화를 향유했겠네. 박선영님도 엑스제팬 듣고 막 그랬겠네. 그건 모르죠. 왜냐면 소맘은 엑스제팬에 거의 그냥 미쳤었죠. 가까라니! 그래서 소맘이 저한테 이제 간략하게 설명해 준 거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일본 문화 이제 접하기가 힘드니까 직수입해오는 이제 보따리상이 있었대요.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CD를 일본에서 구해와가지고 비싸게 팔아먹는 거야. 그리고 접하기 힘드니까 인터넷으로 같이 볼 수 있는 거다. 이거 다 모여서 대시를 해서 틀어서 같이 봐. 엑스제팬 팬들이. 요즘에는 덕질하기가 얼마나 편해. 어? 우리 때는 아이고 진짜 아이고 심술나서 하기 싫네.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래.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집에 정리하면서 보는데 막 옛날에 구하기 힘들었던 막 그런 엑스제팬 앨범이나 이런 게 막 그래. 나오더라고. 오늘 그래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뭐 할지를 좀 얘기를 좀 해봅시다. 오랜만에 역제나 하죠. 그 역제를 네. 아직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번 딱 그 못을 박아줘. 못을 저는 한 100번 박았는데. 아 그래요? 빨리 하세요. 개인 방송에서. 역제요? 네. 시간이 없어. 5월 달까지 시간이 없어. 표정 봐. 왜 티네요? 하기 싫은 티. 표정으로. 심술나서. 아, 나 못해. 뭐. 화난 거 아니죠? 전시해야 돼서 화난 거 아니죠? 화가 왜 나? 그냥 걱정되는 거지. 전시를 하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뭐 어떤 전시 제가 기획인지. 그 5월 4일부터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화가신데요. 2인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출품할 그림을 만들고 있어요. 정말 원래는 이분이 자기 얘기하면 그렇게 신나게 얘기할 수가 없거든. 막 그랬거든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엄청 초롱초롱해서 말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와 나의 제일 큰 차이는 뭐냐면은 아버지는 이제 평생을 그림을 그려 오셨잖아. 추려야 돼. 뭘 낼지를 추려야 돼. 나는 만들어. 짜내야 다 만들어. 다 만들어. 짜주머 짜내야 돼. 어. 나는 왜냐면은 이게 만화를 확대해서 벽에 걸잖아. 꾸려 진짜. 아니야. 아 진짜야.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안 꾸릴 수도 있잖아요. 그림은 작을수록 예뻐. 만화는 특히. 만화가 그런 건 아니고. 그럼 작게 돼요. 벽이 천장이 막 5m 이런데 이렇게 내라고? 그게 실험적인 거지. 이렇게 하고 돋보기를 놔. 근데 이제 그림이 예뻐 보이는 방법을 알았어요. 라이트 패널이야 답은. 그림이 빛이 나면 예쁘더라. 그림이 예뻐 보이는 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림 연습을 하루에 8시간 하세요. 그럼 그림이 예뻐 보입니다. 네. 몇 작품을 내시게 됐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그 개수로 세진 않았어요. 2, 3층을 다 채워야 돼요. 그 아버지와 저의 그림은. 제가 만약에 전시를 한다면 아예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요. 아예 새로운 거요? 하세요. 제가 그러면은 오늘 지금 전화할게요. 하나 낸다고 10장면도 우정으로 지금 서울시립미술관에 전화할게요. 여러분들 이게 예. 심술 한 3단계 정도 온 거예요. 지금 약이 바짝 오른 상태거든요. 아니 갑자기 신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잘 보시면 하나 되죠? 내야지. 하나 내자. 제가 파브르처럼 관찰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뭐 기한팔사 작가님도 있고 김풍 작가님도 있고 근데 그분의 그 중에 한 분인데 이게 한 좀 고등급의 지금 약이 오른.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 합시다. 그림은 안 내도 되는데 나중에 전시 준비할 때 한번 오세요. 안 돼. 그거는 제가 네.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가서 한번 찍어요. 네. 당연히 가고 나의 고통받고 있는 모습 그런 거. 알겠습니다. 5월 3일까지는 저는 즐거울 예정입니다. 일기예보처럼 침착맨 기분 예보 해드리겠습니다. 5월 3일까지는 침착맨 컨디션 기분 맥스. 얘기가 근데 나쁘지가 않네. 오랜만에 오시니까 좀 밀린 얘기도 있고 그러네. 좀 업데이트할 것들도 있고
업데이트 할까? 뭐가 있지? 아니 그 요즘에 찍으시는 게 많던데 또 뭐 이번에 저 뭐 하나 또 뭐 또 들어가요. 네. 어 여기 나오네 얘기 나오네. 아, 아시네? 사진도 이미 올라갔다며.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때 식사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그래서 얘기하면서 했는데 하, 마음씨가 너무 좋으셔. 저는 한 다섯 번 뵀어요. 정말 츤데레라는 단어가 인간이 되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냥 좀 약간 뭐라 그러지? 툭툭 하는 게 있죠. 근데 이제 본인이 본인을 제일 착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본인이 착한 걸 알아서 세상에서 누가 제일 착해? 그럼 본인이라고 그래요. 너도 그러잖아. 나는 네가 제일 대인배고 어? 소인배 중인배 네가 다 정해주고 왜냐면 자긴 대인배니까. 근데 나도 하기 싫어. 정해주는 거 하기 싫어.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 누군가에게 지침을 줘야 하잖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은 소인배고 이 사람은 대인배고 내가 알려줘야 하잖아. 내가, 나도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네가 신이야? 그걸 왜? 신이 모든 것의 신 알아요? 알아. 소영이 친구 소영이 동네 오빠 아니야. 모든 것의 신. 소영이 합니다. 갓 오브 에브리. 아빠가 신이야? 신도 아니잖아. 왜? 왜 그래야 되는 건데? 아빠가 신도 아닌데 왜 그래야 돼? 아빠가 무슨 모든 것의 신이야? 계속.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사실 아빠는 모든 것의 신이야. 그게 이제 정확히는 누구누구 오빠 모든 것의 신이에요. 플레임은. 그 학원 가는 봉고차에서 길어. 애들이 할 게 없잖아. 이제 신이, 쭉 돌잖아. 신인데 봉고차 타고 다녀. 그러면 그 오빠가 대화의 주도를 한단 말이야. 그럼 정해져. 누구 얘는 누구의 신, 누구의 신. 근데 그 오빠는 모든 것의 신이야. 그래서 나보고 아빠가 무슨 모든 것의 신이야?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의 신이야. 아니 모든 것의 신은 누구누구 오빠야. 이래. 아 소희는 무슨 신인데요? 그거 몰라. 까먹었어. 내가 추운 이유를 알았어요. 왜요? 배가 고파서. 머리 며칠에 한 번씩 자르냐고 물어보시는데 쭈영은 직접 자택에 사시고 네. 저는 송투선 머리를 한 이유가 한번 치고 안 자르려고. 불편해서. 남자 카트 얼마예요? 비싸요. 난 마지막 왔을 때 5,000원이었는데 동네에서 자르는데 한 2만원 줬던 것 같아. 아 15,000원인가? 감겨줘요? 감겨줄 때 참 기분 좋잖아. 감겨줄 때? 응. 어쩜 그렇게 시원하게 해주냐 진짜. 아니 그거 진짜 대단해. 나도 옛날에 느껴봤어. 근데 미용실이 그런 서비스를 다 받는 거잖아요. 네. 마사지만 받고 있어요. 그럼 마사지 샵에 가면 되지 왜 미용실을 가. 머리만 해주나? 마사지 샵에서? 아 그것만 해줘요? 아 그럼 마사지 샵. 머리에 침도 놔준대. 무서운데 좀. 침은 그렇게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체했다고 하잖아요. 직접 이거 침을 놔줬어요. 손 따주는 거지 그거는. 아니 침구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 취미야. 그래? 취미라고 그게? 또 안 산 시기래. 형이 안 산 프레임 씌워가지고 이렇게 됐잖아. 나는 상관없어. 근데 안 산 사시는 분들이 불쾌감을 호소한다고. 제가 뭘 했다고요. 아니 그럼 그런 일화를 얘기하지 마. 갑자기 지나간 사람이 때렸다는 얘기를 하지 마 그러면. 아 근데 꼭 짚고 넘어가잖아. 이게 안 산 시기야? 이렇게 짚고 넘어가잖아. 총 있냐고 왜 물어보냐고 친구한테. 그 시대 전국 특이잖아 그거 총 있냐고 하는 건. 비비탄 총 쏘잖아 비비탄 총. 너 집에 총 있냐 이렇게 하잖아. 그럼 총 있어 그러면 어 그래 그러면 총싸움 하자. 하잖아 비비탄 총싸움. 그럼 이제 총싸움 다 끝나고 돈이 없으니까 비비탄을 사야 되는데 원래는 정식으로는 아버지가 주워 이제 어 총싸움 다 끝나고 주운 다음에 총알이 길에 널려 있다는 거 아니에요. 총알이. 총알이 그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럼 깨진 비비탄도 그냥 넣어 그냥. 그래서 분량이 그게 이제 총의 고장을 만들어내고. 가끔 쇠로 된 것도 있었어요. 속 빈 쇠. 그 약간 맥기 처리된 거. 철갑탄. 아 그걸 철갑탄이라고 했어요 그 동네에서는? 아머 피어싱? 저 새끼 방탄 조끼 입었어 철갑탄 가져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애들의 대화야? 안산에서 저 할 때는 곡을 쓴 애도 한 명도 없지 뭐. 느낌이 반군의 느낌이 좀 있어. 그리고 이제 위험해. 그게 진짜 실제로 눈으로 가는 게 나는 우리 동네는 곡은 국룰이었어. 곡을 쓰는 거에 국룰이었어. 다 쓰고 했어. 그 옛날에도 우리는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눈에 안 맞으면 살고 맞으면 죽고지. 저 어떤 총이 인기였어요? 우리 총 얘기나 좀 할까? 우리 때는 대부분 권총이었는데 그중에서 그만 내가 하나 장총이 있어.
장총 있는 애가 있어. 레밍턴. 소총. 맞지. 샷건 같은 거 있는 애가 있어. 근데 장총이라고 해서 그렇게 또 화력이 좋은 것도 아니야. 근데 제가 이제 기억에 나는 좋은 총은 로보캅이 쓰는 총이 있어요. 오토나인인가 뭐 있어. 무거운 거. 실제로 존재하는 총은 아니야. 그거 쏠 때마다 둥 둥 이런 소리가 나. 그게 좀 세고 그리고 스프링이 글록이 나왔어요 그때. 참 단순해서 좋았어. 뭔가 이렇게 딱 뭔가 하여튼 좋았어. 잘 맞고. M16이 제일 비싼 거 아니었어 그때? 근데 다 권총이지 뭐. 저는 스미스 웨슨이었어요. 스미스 웨슨을 썼다고요? 그냥 되게 싼 거, 제일 싼 거. 저는 베레타 썼어요. 베레타는 제가 20대까지도 갖고 있었어요. 나는 근데 나 총을 봐도 무슨 총인지도 몰라. 애초에 관심이 없고 그냥 막 그냥 하면 되니까. 잘 죽이기만 하면 되니까. 어떤 소가 판단할 때 잘 일하면 좋은 소잖아요. 그렇죠. 잘 나가고 고장 안 나고 그럼 넌 AK-47이야. 아프게 쓰면 그게 제일 좋은 총이야. 답신물. 답신물이 아닌데 주팔님 그곳은 항상 디폴트 장착 아이템인가요? 예. 노템. 아무 템 안 삼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진짜 이 남색 티가 왜 화나는지 여러분들에게 그 논리적으로 설명할게요. 네. 본인이 이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화가 난다는 거예요. 난 이 옷은 썩 진짜... 괜찮은데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화가 나. 그러니까 이 옷은 정말 대단해. 그게 침술 포인트야. 알겠죠? 왜 화나는 걸 여러분들 모를 거야. 내가 왜 화가 나고 있지? 내가 이 옷이 근데 왜 대단한지도 얘기해줄게. 10년 동안 건조기를 썼는데도 안 늘어났어. 품질이 그대로야. 미친 옷이야. 비브라늄 아니야? 이거 브랜드를 한번 볼까요? 뱅뱅이에요. 근데 안 나와 이게. 더 이상? 이 재질이 안 나와요. 왜냐면 아무도 안 사거든. 왜냐? 해지질 않으니까. 렉서스 같은 거. 더 이상 안 사. 안 사. 응. 고장이 나야 사지. 실제로 그래가지고 좀 적당히 고장나게 만들잖아요. 근데 뱅뱅에서 생각을 못했어. 몰래 시험삼아서 한번 내볼까? 몰래 조금 섞어봐. 진짜 한번 어디 비브라늄 좀 섞어봐? 이렇게 했어. 어디까지 튼튼해지나 한번 진짜 경제성 최고 한번 몰래 한번 만들어볼까? 근데 우연히 우연히 샀어. 우연히 그거를 세 벌을 샀어. 그래서 계속 입잖아. 로또 똑같은 거 세 장 된 사람이 있더라고. 같은 번호로 보면 보다 보면은 그거야 지금. 그냥 세 개를 샀는데 한 번에. 왜 같은 걸 세 번 샀을까? 그 심리. 뭐, 게시를 받은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어느덧 3시 23분이 됐습니다. 밥도 다 먹었고 잡담만 지금 대박이다. 너무 좋다. 왜? 표정 봐. 표정 왜 이래? 어? 표정 왜 이래? 아니 나 이렇게 오랜만에 잡담을 해봐서 좋네요. 그래요? 네.